누가 마네킹이야? 내가. 뒤에 예쁘다. 이거 알아서련? 야, 너 다시 찍어. 너는 어떻게 전신 자신 있니? 아, 전신 자신이지. 아, 그냥 씹었습니다. 괜찮아, 마네킹보다 더 마네킹 같아. 주먹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헐크로 한번 추천해줘 봤고요.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전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지선 프로의 찐친 프로골퍼 강덕균입니다. 네, 제가 이 로테이션 게임을 하게 됐을 때 찐친 특집이라는 딱 얘기를 듣고 이 강덕균 프로를 딱 섭외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박혜준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준 프로의 찐친 김민 프로입니다. 찐친을 한번 있냐고 물었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딱 미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만 또 찐친이라 생각한 거 아닌지.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또 먹여주시네요. 제가 이성 친구 찐친이 미니밖에 없어요. 저는 뭐 저 혼자 찐친이라 생각하는 날들은 저밖에 네, 없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게 팩트예요. 누가 놀아주겠어요? 네, 사실 강덕균 프로를 제가 찐친이라고 했을 때 바로 딱 생각이 날 만큼 저랑 찐친인데요.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덕균 프로는요, 고등학교 때 호주에서 유학을 했고요. 대학교는 또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친구가 별로 없어요. 친구도 없고, 프로들도 잘 없고, 아는 프로들도 잘 없어요. 그래서 저 아니면 놀아줄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또 이 친구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도 진중하고 정말 제가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친구여서 이 프로그램에 딱 섭외가 왔을 때 제가 정말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딱 나와! 이래서 데리고 온 친구거든요. 나와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일단 나와보니까 제가 알던 지선 누나의 모습이 방송에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담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같이 좀 찐친으로서 그런 케미를 폭발시킬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제 친구 미니는요, 겉으로는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이고 좀 새침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거 없이 헐크처럼 제 걸크러시한 매력이 되게 넘칩니다. 그냥 너무 털털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속 얘기도 하고 진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맞아. 오히려 너가 더 여성스러워가지고 상처받고 제가 맨날 뭐라 그러고 그러고 있죠. 오늘도 맞아요. 그랬잖아. 맞아요. 민이랑 있으면은 말이 편해지는데 얘한테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되게 재밌습니다. 뭐 혜준이는 사실 이제 겉으로만 보면은 약간 과묵할 것 같고 되게 진지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 사실 친해지면은 진짜 활발하고요. 말이 좋아서 활발이지 말도 많고 엄청 까불고 해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있으면은 사실 혜준이의 말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 네, 그래서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모습이어서 그런 반전 매력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찐친이다 보니까 서로 취향이나 체형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서로에게 잘 맞는 의상을 추천해 주려고 하는데 한번 추천을 해줘 볼까요? 한번 골라보고 볼까요? 이제 서로 옷은 추천해 본 적 없잖아. 없지. 내가 너 옷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맞아. 너를 맞아요. 신경 쓰지 이게 팩트예요. 찐친들은 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뭐 오늘은 한번 미니한테 어울릴만한 게 뭔지 한번 추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저도 그러면은 혜준이를 어쨌든 오래 봤으니까 혜준이한테 어울리는 스타일로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또 찐친이라고 왔지만 또 다른 찐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서로 찍어서 정말 또 다른 찐친한테 한번 보내볼까요? 어떤 반응이 오는지? 우리 서로 뭐 옷 얘기도 안 하고 바로 찍어? 네, 바로 찍어요. 바로 찍어요. 자, 네, 핸드폰 주세요. 알았어, 일단 네. 줘볼게. 느낌 알지? 기분 캠. 머리 가슴 배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3등 이렇게 3등씩 딱 그렇죠, 나오게 그렇죠, 머리 가슴 배로. 뒤쪽에 포인트, 금색 포인트도 있어. 어때? 잘 나와? 진짜 기가 막혀. 누나 거 누나 줘봐. 알지? 발끝. 알았어, 발끝. 나는 그 한 12등신으로. 머리 가슴 배는 안 되잖아, 그지? 뭐 12등신으로. 12등신? 누가 마네킹이야? 내가. 뒤에 예쁘다. 이거 알아서련? 자, 이제 보내보겠습니다. 야, 너 다시 찍어. 제주 안 찍어? 왜? 다시 찍어. 누나를 중간으로 나? 어. 알았어. 내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이 아니고.
좋아 좋아. 오케이. 괜찮아? 어 좋아 좋아. 자 보내볼게요. 나도 우리 단톡방에 한번 올려볼게. 아 이거 검열 안 하고 보내기 좀. 자, 아 도대체 애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몇 등신으로 해줘. 딱 말해. 아 무조건 길게 찍어야지. 아, 괜찮아. 마네킹보다 더 마네킹 같아. 다리를 그것도. 좀 앞으로 내밀어야지 길어 보이는 거 아시죠? 오케이. 머리 중앙, 다리 끝. 야, 나도 한번 찍어줘봐. 너는 어떻게 전신 자신 있니? 아 전신 자신이지. 뒤에가 있으니까. 아 이건 진짜 무슨 반응이 올지 아예 감이 안 온다. 아 나도 씨 내 친구들이 걱정이 되는데. 난 일단 보냈어. 자 이제 오케이. 보냈으니까 저희가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옷 소개를 해볼게요. 이 친구한테 왜 이 옷을 추천을 했냐면 이 친구가 키가 80입니다. 정말 헌칠한 키를 가지고 있는데 쉐입도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이 블랙앤블랙이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땡볕 여름에, 그죠? 이제 여름인데 블랙앤블랙 꼭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게 이게 여름 소재, 냉감 소재라 정말 신축성도 좋고 입어보니까 어때요? 되게 시원해. 그죠? 이게 바람이 되게 시원한데 되게 또 자칫 잘못 입으면 되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벨트랑 이 신발로 화이트로 포인트를 주니까 답답하지 않고 굉장히 댄디하고 되게 멋있어 보여. 그리고 그냥 블랙인 화이트면 심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거 보세요. 이 골드 패턴. 이 골드 패턴과 이 헐크 주먹으로 남자의 강인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중간에 이 지퍼 있죠? 지퍼 이 골드 패턴으로 두 개를 맞춰주면서 사실 폐완얼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폐완얼이 안 되더라도 옷이 기본적으로 딱 받쳐주면 그 사람이 정말 잘생기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웨어를 입고 나가면 골프장에서도 나도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추천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나요? 사실 지선이 누나는 워낙 또 헌칠하고 볼륨감 있는 몸매를 가졌다 보니까 스스로 가끔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시원하고 하얀색의 컬러를 매치해가지고 장점을 오히려 드러내면서 앞판은 살짝 심심해 보일지라도 이제 그렇죠. 뒷판이 또 포인트가 있거든요. 아 포인트가 있나요? 뒤에 네. 보면은 딱 캡틴 마블, 아, 네. 방패. 방패. 이거 딱 포인트로 필드에 나가가지고 포인트로 필드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딱 포즈 취해주면 약간 인생샷 건지는 인생샷. 이런 느낌? 딱. 그래서 앞뒤 반전 매력으로 되게 포인트를 잘 줬던 예쁜 네, 옷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뒤에 포인트를 준 이유는 이게 여성분들 앞이 좀 밋밋해야 우리 볼륨감도 좀 살고 앞은 또 얼굴이 있잖아요. 얼굴이 있기 때문에 앞은 좀 밋밋해도 됩니다. 앞까지 화려하면 얼굴 꽃이 있는데 앞까지 화려하면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앞은 좀 심플하게 가고 뒤에 포인트를 준다면 앞뒤가 완벽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기가 막히다. 훌륭하네요. 매진 임박 여기 전화번호 앞에 아래 나가고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띄워주세요. 나한테 이 옷을 추천해 준 이유는 뭐야? 미니가 제가 앞서 말했듯이 걸크러쉬한 좀 헐크 같은 매력이 많다 했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얘가 하얀 편이라 그냥 되게 좀 단색과도 화려한 색깔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확 튀게 초록색으로 그리고 얘 매력에 맞게 주먹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헐크로 한번 추천해 줘 봤고요. 어때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미니 너가 봤을 때 어때 이 옷? 나는 엄청 마음에 들고 저는 평소에도 약간 원색을 즐겨 입는 편인데 골프장에서는 이렇게 약간 화사한 색깔을 입어줘야 확실히 예쁘거든? 맞아. 솔직히 평상시에는 조금 과한 패턴이 골프장에서 예쁜 패턴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룩을 너답지 않게 굉장히 잘 골랐다고 생각해. 난 너무 마음에 생각, 들어. 미니만 생각했습니다. 딱 빨리, 어울릴 빨리 나가고 싶어. 아 그러고 이제 효준이 같은 경우는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조금 더 발달이 된 체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체 쪽은 조금 더 어두운 컬러를 하고 상체 쪽을 좀 더 밝은 컬러로 해가지고 좀 더 체형을 더 멋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평소에도 그렇게 화려한 패턴을 입는다기보다는 너가 좀 깔끔하게 입고 댄디한 스타일을 선호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더 깔끔하지만 이제 또 뒤를 보면은 헐크라고 또 써있잖아. 요즘 또 어벤져스는 완전 핫하니까. 커플 헐크인지 몰랐네요. 그래서 또 보면 이렇게 작은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혀 심심하지 않아. 그러고 그냥 이러고 밖에 나가도 골프회원인지 모를 것 같거든? 맞아요. 약간 사복 같은 느낌이어서 그리고 니트류여서 좀 더울 줄 알았는데
쿨감이 있는 건지 되게 그냥 맞기도 편하고 유동성도 되게 좋고 사복을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골프장에서 이제 라운드 하고 바로 그냥 식사하러 나가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밖에서 입을 수 있는 웨어를 되게 선호하더라고. 미안하다. 난 골프장에서만 입을 수밖에 없게끔 해줘가지고. 난 여기서 예쁜 게 중요해. 딱 하얀 골프장에서. 여기서 예쁜 게 중요하지. 지금 친구들의 반응이 왔는데 정말 친구들이 정말 저희 같네요. 난리가 났어. 네, 정말 방송용인 답이 거의 안 왔는데 방송 불가. 띠룰이 옷이 정말 예쁘다. 띠룰이 옷이 정말 잘 어울린다. 아, 띠룰이가 지금 되게 심한 그거구나. 어떻게 왔나요? 나는 이게 나도 섞어야 돼. 나는 땡 간지다. 근데 땡이 좀 이제 심한. 네네. 땡 간지네. 땡 멋있다. 네. 아, 일단 저는 답장이 왔는데 되게 고맙게도 좋은 친구네요. 뭐 반응이 좀 격해요. 야 미쳤네, 존예네, 적당히 예뻐라 라고 왔어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아, 안 왔어. 그냥 씹었습니다. 없어요. 일은 없어졌는데. 친구인 것 같은데. 일은 없어졌는데 이게 내 화면이 잘못된 건지 얘가 답을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니야. 씹혔습니다. 미니가 칭찬을 부럽네요. 해줬네요. 무슨 답이라도 오길 바라요. 저한테 친구는 찐친은 미니밖에 없었나 봐요. 다른 친구들은 뭐 씻기 바빠서 그리고 그래서 너의 카톡에 답장해 주는 건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니한테 그러니까,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잘하고. 오늘 저희가 서로 추천해 주면서 어울릴만한 의류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앞으로도 남은 라운드 이제 로테이션 게임이 되어서 또 이쁜 의상들이 있고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해 보면 그 정도로 옷이 예쁘다, 이런 옷을 입고 라운드를 같이 가고 싶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쁘게 옷 입고 라운드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